개인적으로는 제가 한국 교수로서 일본에 가서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중국 정치를 강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고, 또 하나는 좀 캠퍼스 에이시아 프로그램에 일본 나고야 대학, 중국의 인민대학, 성균관 대학에서 운영하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트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열렸을 한중일 공공외교 포럼에 주대 발표자로 참여를 해서 이 변화를 이렇게 한중일이 협력하고 있는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다 그 사계의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는 공동의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서울과 도쿄, 이 한중일은 이 국경을 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이미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동일한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 바깥의 사고를 필요로 하는 그런 때가 된 거죠. 두 번째는 동아시아 평화의 중추국가로서 지정학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한중일이 근대를 수용하고 또 근대를 극복하는 경험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동아시아 문명을 복원하기 위한 아주 고유한 문화적 가치들을 잘 보존해왔다는 측면에서 공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동아시아의 이런 근대사가 남겨진 유사 안에서 디아스포라가 넓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중일을 촉진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이 한중일에서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유럽의 경험입니다. 유럽은 왜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그 체제를 만들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유럽 통합의 아버지라고 하는 장 모네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유럽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은 국가 간의 제휴가 아니라 사람들의 연합을 이루고자 했던 꿈들이 결국 유럽 통합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공항, 항만, 정보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인프라가 결국 문화를 실어 나르면서 소통하는 것이 대단히 유럽의 경험에서 우리가 참고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공공외교를 그럼 누가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면, 국가 간에는 정책 공공외교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주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두 기구입니다. 이 TCS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단일한 국가의 공공정책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3국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공공정책 외교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국제교류재단, 일본에도 일본 이제 국제교류재단이 있죠. 제가 중국에 가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중국에도 빨리 중국 국제교류재단을 하나 만들어갖고 이 3국의 교류재단 연합이 반관 반민 형태로 정부와 시민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제 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국에는 공공외교법이 만들어졌어요. 지방정부가 앞으로는 공공외교를 위한 여러가지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결국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공외교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앞으로의 이 국민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한 것, 그리고 이 공공외교의 주체를 결합해 보면은 7가지 원칙들 한번 생각해보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뭘 정리정돈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7가지 원칙은 하나는 개방성입니다. 제가 이게 저작권을 만들려고 논문 한번 써볼까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일협력, 한중협력, 또 중국과 일본 간의 협력, 이 양자협력을 넘어서 트리플 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윈윈을 넘어서서 트리플 윈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참여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공공외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젠다를 만들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참여형이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제도화가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의 시도지사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화에 대한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심사를 했었는데요. 대부분 다 일회성으로 그쳐버립니다. 제도화되지 않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미래지향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한중일 지성인들도 지적 자율성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열린 민족주의, 또 한국이면서도 동아시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동아시아적인 사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호성입니다. 우리가 BTS 방탄소년단 이렇게 나오면 문화를 수출할 생각만 합니다. 문화를 수입할 생각을 별로 안 하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흡수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혼합성입니다. 저는 한중일의 독창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역설적으로 보면 한중일은 통일성이 결여될 때 독창성이 만들어집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공생이라는 것이 있고 협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공생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사는 정태적인 개념입니다. 협생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하나의 용광로에 들어서서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일한 아이덴티티를 만들 때 하이브리드 아이덴티티, 혼성적인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창의성인데요. 창의성인데 앞으로의 시대는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새로운 협력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인데 AI 시대, 뭐 이렇게 IT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완전히 새로운 한중일 공공협력의 모형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새 발제자께서 말씀드린 좋은 교류의 내용들을 앞으로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영역, 하이팔로틱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교류에 미치는 외교적 친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만든 한중일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앞으로도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한중일 3국이 특정국의 문화해를 지정을 해서 양국 간의 교류를 넘어서 3국 간의 교류의 내용을 채워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